내일장은 어떻게 또 대비를 할지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뭐 연휴 쉬고 왔더니 네네. 점프 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시장 분위기 좀 괜찮아지는 건가? 2월 들어서 좀 달라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2월 들어서 달라졌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시장은 가파르게 올랐다는 건 사실입니다. 2450포인트에서 2650포인트, 거의 200포인트가 올라왔다 좀 보시면 되는데 시장이 올라간 건 올라간 거고 네. 뭐 오늘 올라간 게 아니라 2월 초부터 올라온 그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또 다시 또 시장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2023년 이제 6월 달부터 보게 되면 2670포인트 요 구간 이제 세 번의 장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접근이 된 상황인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돌파가 과연 될 것이냐 요게 관건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찜찜한 부분이 있는데 뭐죠? 지금 자리에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11,000 계약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지금 자리에서 굳이 11,000 계약이 왜 들어올까라는 부분들 생각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023년 8월 1일에 제가 정확한 계약수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때 당시 선물 계약수가 외국인들이 만 계약이 넘는 선물 매수 계약서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아마 1월 17일 겁니다. 네, 시장 일정 부분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도가 나왔으니까 반대로 봐야 된다. 고기를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와 또 반대로 일정 부분 시장이 오르고 난 이후에 이런 자리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들은 조금 더 경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건 뭐냐면 IT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그 이면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 장 끝나고 뭐 통계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3시까지 통계를 보게 되면은 네. 지금 매도가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잡혀 있어요. 1,600억 정도. 오늘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되게 많이 샀거든요. 하이닉스를 되게 많이 샀는데 중요한 건 반대로 삼성전자를 되게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덱스 성격에 있는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하이닉스를 샀다. 그러면 외국인도 지수를 샀다기보다는 반도체를 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본다라면은 조금 이제 내일부터 과연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 어떤 수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프로그램 쪽 보게 되면 비차액 쪽으로 이제 또 프로그램 매도가 어떤 식으로 매매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 좀 우리는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조금 많이 기분 좋게 오르는 구간에서 좀 찬물을 끼얹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저희 같은 사람은 또 지금 이후를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2023년 8월 1일 기점으로 2023년 8월 1일 상황을 한번 대비하게 되면 이때 당시에도 어쨌든 전고점 부근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와서 전고점 돌파가 안 됐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에 어쨌든 매도가 나왔다라는 점 이 점을 좀 보게 되면서 뭐 쉬었다 가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아마 전고점에 대한 저항 가능성을 일단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를 단기에 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덱스 시장 지수와 그리고 이 하이스 대형 IT주를 좀 연동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지금 자리에서 물론 매수가 들어온 건 반갑지만은 네. 현물 쪽에서 9천억이 넘는 매수, 선물 쪽에서는 이제 또 만 계약이 넘는 선물 매수 포지션 네. 누적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찜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꺾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꺾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한번 지수에서 개별 종목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코스닥이 뒤늦게 오르고 있거든요. 네. 뒤늦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매기가 코스닥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 12월 달 장세가 다시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어떤 전망이 된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코스피는 1월 말에서 네네. 2월 초까지 해서 지금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단기간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나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이나 지난주에 차익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 것 같아요. 좀 매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상승 탄력이 좀 코스닥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네네. 예상을 하고 계신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이나 섹터에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내일은 이게 상당히 고민되던데 반도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 외에 뭐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뭐 비트코인 관련주가 될까 하다가 그냥 저 PBR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연속성이 아직까지 지속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전망에서 하나 좀 빠뜨린 부분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해서 조정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일정 부분 오른 상황에서 조금 이제는 확인해야 될 자리까지 이제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예상하실 겁니다. 저 PBR. 그래서 기업 밸류의 프로그램 도입을 이제 금융위에서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가장 먼저 아시겠지만은 금융지주사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리고 자동차들,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이제 저 PBR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뭐 그런 오늘 손해보험주가 움직인 거 보니까 아마, 이 손해보험주가, 보험주가 오늘 단발로 끝이 난 게 아니라 적어도 내일 쪽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1월 말 대비해서는 상승의 탄력이 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부분들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 PBR이었던 이슈 그리고 테마는 조금 지속이 되겠지만은 이전보다는 파이가 조금 축소가 되게 되면서 그리고 보험주 내에서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지금 이제 흥국화재라든지 롯데손해보험이라든지 하나손해보험 이 보험주 내에서도 종목이 좀 압축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 PBR 내에서도 그전엔 100을 봤다라면은 지금은 50, 30으로 좀 압축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 기업 밸류 같은 경우에는 ETF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저 PBR 종목들이 어떤 수급 유입될 수 있게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개인 투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개인 투자가 좀 매치가 되는 부분은 결국 주주 환원입니다. 주주 환원을 확대를 하게 되면서 재평가 해소 이런 부분들인데 항상 이제 아시겠지만 금융지주사라든지 그리고 증권주라든지 그리고 보험주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항상 연말에 고배당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쵸.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저금리 기조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면은 이전보다 더 많은 이제 배당 그리고 주주 환원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쪽에 뭐 좀 방금 말씀드린 흥국화재라든지 뭐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좀 압축해서 뭐 내일 쪽까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뜨거웠던 또 상한가도 기록했던 네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번 내일도 이 흐름을 보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네네. 종목으로는 어떤 거 보세요? 오늘은 와이팜이라는 종목을 와이팜. 좀 보고 싶어요. 오늘 시가 대비 낙폭이 상당히 좀 컸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봉을 잡는 양봉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오늘만 볼 게 아니라 최근 추세를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유일하게 RF 전력 증폭기 모듈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하나에 반드시 하나 이상의 이 전력 증폭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 부품이라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그 최근에 5G 스마트폰이 많이 이제 출고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5G 단점이 이게 전파 거리가 짧고 전력이 좀 증폭해져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필수 부품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64억 원. 뭐 절대적인 수치는 좀 낮긴 하지만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은 전년 대비 47%가량 성장이 됐거든요. 네. 내용이 괜찮습니다. 내용이 어떠냐면은 신규 제품이라든지 신규 제품을 포함한 고객사 쪽으로 탑재량이 증가한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전력 증폭기 납품이 많이 늘어나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도부터 폴더블 폰을 네. 포함한 최상위 모델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가는 일단은 10% 정도 잡았어요. 한 3,800원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3,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와이팜이라는 종목을 한번 시청자분들 잘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태근 이사와 함께 내일장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네.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사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